그러면 오늘은 2023년 전국 민요대전 예선 첫날인데요. 첫 번째 참가자를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분은 장수빈님입니다. 큰 박수. 안녕하세요. 철원에서 날라온 장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보라색 옷으로. 참말. 어째였을까? 예. 어째였을까? 엄마 예쁘죠, 예. 엄마. 이렇게. 얼굴은 안 예쁘죠. 얼굴도 예쁘세요. 아, 그래요? 얼굴도 2인이세요. 아주 그 말, 보라색에. 그럼 어째서 그 말 안 하면 집에 갈라 그랬네. 아, 그래요. 아유, 예쁘세요. 감사해요. 네, 네. 철원에서 오셨는데. 네. 철원에는 뭐 좋은 그 뭐야 유명한 곳도 많고 또 철원에서 나는 뭐 쌀도 있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철원은 징하게 징하게 많은데 아, 밤새기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철원 하면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죠. 오대쌀 징하게 이렇게 막 때깔이 좋고 기름기가 차르르 굉장히 맛있고요. 또 철원 사과 엄청 맛있어요. 네. 그리고 뭐 파프리카, 오이, 그리고 또 막 절경, 추상절리, 세계문화유산에 뭐 등재돼 있다고 그러죠. 좋은 대사시네요. 네, 겁나. 예. 겁나게 좋은 대사시네요. 그러니까 옷만 이뻐요. 얼굴 안 이쁘고 겁나 좋은 대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미인이시고. 네, 서울 온다고 조금 막 어제 밤부터 마사지를 막 하고 했는데 괜찮아. 네네. 아, 그래서 그런지 너무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민요를 이렇게 하시는데 민요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제 고향이 진도거든요. 진도 끝에 팽목항에서 30분 배 타고 들어간 하조도라는 섬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름 없는 명창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구 메고 잔치 때마다 노래 부르고 밤이면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아갖고 멍이 많이 들고 그래서 왜 저거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목도 뭐 육자백이, 뭔 놈의 제목이요? 육자백이란 게 다 있는지. 그래서 저는 민요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나이 들어 50이 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실 때, 뭘 해주지? 이제 돈도 없으니까 돈을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에 그 헬스 하러 다니는데, 장구 소리가 막 굉장히 기가 막히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전문가들이 공연하러 왔는갑다. 그랬더니, 초보자도 받아준대요. 진짜? 예. 네. 문화센터를 갔는데, 두 번 가고 안 갈 뻔했어요. 어찌 그게 종이가 장단이 많은지. 아, 우리 엄마는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글자를 모르는데 이렇게 책도 한 권을 다 해오고 뭐 국거리든 뭐든 잘하니까 아무나 한 줄 알았죠. 근데 또 할 수 없이 나는 또 글자 알잖아. 그렇게 할 수 없이 계속 나 책가방만 들고 다니자. 그리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엄마 요양을 와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운 지 8개월 만에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속대머리 좀 가르쳐달래 했더니 그냥 맞아 죽을 뻔 봤어요. 어째 10년도 안 돼, 뭐, 아니, 8개월 돼, 뭐, 쑥대머리. 그래서, 가사도, 얼마나 긴 줄 아냐, 그래서. 선생님, 가사 미리 다 외워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가서, 쑥대머리, 농부가, 남도 세타령, 진도아리랑, 잘은 못 부르는 끼는 있었나 봐요. 다들 흥겨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엄마가 이제 5년 전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저희 이제 고향이 진도다 보니까, 이제 장례식장에서 원래 이제 그 무속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시킨 곳 이런 걸 하거든요. 좋은 곳에 가시러 웃으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요를 배웠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민요를 부르고 저희 어머니를 5년 전에 아름다운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효도를 했답니다. 민요 때문에. 근데 네.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면 네. 슬픈 일이 되잖아요. 우리 흔하게. 근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그 장례식 날 마지막 날 소리로 이렇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풀 한 포기도 가잖아요. 이왕 가시는 것도 밀어넣게. 왜냐면 우리가 막 울고 있으면 가는 사람도 발길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몸에 구철을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웃어서 보내면 뭐시여 요것들이 잘 사네? 그럼 나도 가야지. 천국으로 바로 가버리죠. 금방 가버리더라고. 꿈에도 안 나타나. 징하게.
저는 처음에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노래 했다 그래서 전 눈물 날라고 막 이랬는데 어째서 노래 해서 막 이래 했다 그래가지고 그럼요. 예, 웃고 갔어요, 그럼. 아, 웃고 갔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뭐 내가 들어보니까 뭐 이상한 현상도 일어났다 그러고 그러셨는데. 여기 공연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큰 오빠들은 다 나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오빠하고 우리 아들하고 오빠네 아들 둘 다섯 명 딱 있는데 우리 이제 서울에 있는 오빠가 저희 엄마를 이제 가끔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야 수빈아 이리 좀 와봐봐. 어째 그랬더니 이제 엄마 영정사지 앞을 지나가 보래요. 쳐다가 그래 왜 뭐가 어쨌다고 야 엄마가 너를 쳐다보고 웃지 않냐 이러더라고. 아 영정사지 원래 웃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계속 웃고 있더라고 영전사진. 근데 어제 두 시간 후에 안 웃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좋은 데 가셨나 보다. 그래서 마음이 진짜로 가신 것 같아요. 예예 예,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 예. 영혼이 좋은 데로 가셔서 예. 기뻐서 예. 이렇게 웃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좀 진짜 어머님한테 효녀시네요. 효녀. 그리고 그러면 현재 활동은 주로 어디서 하고 계세요? 포천 아리랑 보존의 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양주 아리랑 회원이고요. 또 철원 예총에 가입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이거 활동도 많이 하시고 노래도 잘하실 것 같아요. 혹시 가지고 계신 끼가 아까 뭐 육자배기 노래 말씀하셨는데 육자배기 그러면 몸이 지겨워 죽을 것 같아요. 아, 육자배기는 좀 육자배기 좀 해도 농구가 네, 농구가를 합시다. 아, 예, 예. 농구가를 그럼 한 소절 우리 들어볼까요? 아, 이제 논에 가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모내기 하면 맨날 상사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조금 할게요. 여루 상사 이여 널널널널 상사디여 여보시오 농부 있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아 농부들 말 들어요 남은 젖 달발 합창에 푸른 내 소름 산신님의 노름이여 혼유월이 탕도야 우리 농부 여기까지 합시다 음이 노래 땡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로 할걸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저 마음 편히 하라면서 누워있으면 안 돼요? 아 누워 아니 죽처럼 잠깐 그럼 누워있다가 할까요? 아 그래 예. 농부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잘하시네요 아니 역시 아 애기 때 그래요 어디서 배웠어요? 저기 좀 저희 엄마 엄마한테 그러면 하늘나라 가셨는데 배울 수도 없고 아니 우리 집안도 노래 가면 오늘 할 때가 이런 거구나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찍어 거기 간대 저는 데리고 가세요 나 한 소절만 배울게 아 그럽시다 네. 그래 그러면 네. 오늘 진짜 노래 무슨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거기 민요에 있는 메아타령을 준비했습니다 얼씨구 좋다 뭐 메아타령 이런 거잖아 조남의 왕 그렇죠 아 네네네 예. 아주 그냥 요새 매화꽃이 한참 이제 막 필 때인데 예. 그 계절에 맞게 일부러 그 곡을 선택하시나 봐요 그죠? 아니 그냥 철원은 추운데 어쩌다가 그냥 고양이가 그냥 뒤로 가다가 지잡됐기 어쩌다 없게 맞아봤어 매화꽃처럼 예쁘게 예. 감사합니다. 노래도 매화꽃처럼 예. 예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좋구나 매화로다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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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매화로
Thank you.